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 오늘의 미국 증시 특징 종목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3대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파산 급증과 봉쇄 강화 소식에 3대 지수는 이틀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러셀 2000 지수도 오늘은 1.26% 하락 마감했고요. 빅테크 5대 종목인 애플이 1.14% 하락한 것을 비롯해서 아마존이 0.96% 하락했고, 페이스북이 1.1%, 마이크로소프트가 1.58%, 그리고 알파벳이 1.19% 각각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섹터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11개 섹터 중 11개 섹터 모두가 하락하는 하루였는데요. 이 중에서 산업재 섹터가 0.45% 하락하면서 가장 낮은 하락률을 보였고요. 다음으로 경기 소비재가 0.78%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에너지가 2.88%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고요. 이어서 유틸리티가 1.9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섹터별 주요 ETF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소매 업체에 투자하는 ETF인 XRT가 0.11%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반면에 원유 시추 업체에 투자하는 ETF인 XOP가 2.15%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XRT의 경우에 스파이더 S&P 리테일 ETF인데요. 상위 10개 종목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옴니채널 광고 플랫폼 업체인 매그니트, 다음으로 컴퓨터 게임 소매 유통 업체인 게임스탑, 주얼리 전문점 업체인 시그넷 주얼러스, 의류 소매 유통 업체인 갭, 백화점 업체인 노드스트롬, 의류 소매 유통 업체인 부츠반 홀딩스, 자동차 소매 유통 업체인 그룹원 오토모티브, 백화점 업체인 콜스, 의류 소매 유통 업체인 에버크롬비 앤 피츠, 그리고 ODP, 기업체 대상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업체인 ODP가 상위 10개 보유 종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 10개 종목에 대한 보유 비중은 전체의 17%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성향별 주요 ETF 등락률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TIP, 그러니까 물가 연동체 ETF가 유일하게 상승했고요. 0.0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배당주에 투자하는 ETF인 DVY가 1.51%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TIP은 iShares TIPS 본드 ETF로 해당 ETF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미 정부가 발행한 물가 연동체가 1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S&P 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산업용 장비 업체인 플로우 서브입니다. 다음으로 열 화상 카메라 업체인 플리어 시스템즈, 건축 및 전력 솔루션 업체인 존슨 컨트롤스 인터내셔널, 에너지 장비 서비스 업체인 테크닙 FMC, 무선 통신 인프라 리츠인 크라운 캐슬 인터내셔널, 소매 유통 업체인 타겟,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업체인 치폴레 멕시칸 그릴, 파생 상품 거래소 업체인 CBOE 글로벌 마켓,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테리얼즈, 그리고 보험 업체인 링컨 내셔널이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 개선용품 소매 유통 업체인 로우스가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고요. 이어서 크루즈 여행 업체인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 에너지 정제 유통 판매 업체인 필립스 66, 에너지 정제 유통 판매 업체인 벨레로 에너지, 의류 업체인 엘 브랜즈, 생명과학 장비 및 서비스 업체인 서머 피셔 사이언티픽, 에너지 정제 유통 판매 업체인 메르선 페트롤리엄,
복합 유틸리티 업체인 센터포인트 에너지, 사무실 전문 리츠인 SL 그린 리얼티, 그리고 금광 업체인 뉴몬트가 S&P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장중에 이슈가 되었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P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산업용 장비 업체인 플로우서브는 전일 대비 3.21% 상승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FLS이고요. 긍정적인 코로나19 백신 소식으로 산업재 전반의 수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서 산업용 장비 업체인 동사의 실적 개선 전망으로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주가 변동이 없었고요. 동종 업체인 존슨 컨트롤스가 2.8% 상승했고, 캐터필러가 0.48%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S&P 500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주택개선용품 소매유통 업체인 로우스는 전일 대비 8.21% 하락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LOW이고요. 장 시작 전에 발표한 2021 회계연도 3분기 EPS 실적이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8.3% 증가했고, EPS는 140% 증가했습니다. 또한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 30.1% 증가했는데요. 반면에 4분기 가이던스가 전망치를 하회하면서 실적 우려감에 주가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0.72% 상승했고요. 이날 같이 실적을 발표했던 타겟은 양호한 실적으로 2.34% 상승했고요. TJX 컴퍼니 역시 1.87%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화상회의 소프트웨어 업체인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즈가 전일 대비 3.34%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 ZM이고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이날 오후 들어서 뉴욕시 공립학교들의 등교 수업이 19일부터 다시 중단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0.3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항공방산업체인 보잉이 전일 대비 3.21%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 BA이고요. 연방항공청이 보잉 737 맥스의 운항 재개를 허가한다는 소식에 장 초반 상승 출발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와 함께 최근 한 달간 25% 이상 상승하면서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1.76%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자동차 업체죠. 테슬라가 전일 대비 10.2%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TSLA이고요. 모건 스탠리가 동사의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 목표 주가를 360달러에서 540달러로 150% 상향 조정한 영향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0.96% 하락했고요. 중국의 전기자동차 업체죠. 니오는 전일 장 마감 후에 양호한 실적 발표를 했지만 차익 매물 출회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했었는데 오늘 정규 시장에서도 3.28%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감 후 이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GPU 및 CPU 업체인 엔비디아가 전일 대비 0.05% 상승 마감했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는 1.98% 하락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NVDA이고요. 장 마감 후에 발표한 2021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7.1% 증가했고, EPS는 176% 증가했습니다. 게이밍 사업 부문과 데이터 센터 사업 부문이 호실적을 나타낸 반면에 시각화 사업 부문과 자동차 사업 부문이 부진했고요. 마진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장에서는 이를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애프터마켓에서는 2% 가까이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류 업체인 엘브랜즈가 전일 대비 정규 시장에서는 5.19%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애프터마켓에서는 14.7% 상승 마감했는데요. 장 마감 후에 발표한 2020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이 전망치를 상회한 영향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4.2% 증가했고 EPS는 무려 5,650%나 증가했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 역시 28% 증가했고요. 보유 중인 브랜드죠. 빅토리아 시크릿이 4% 증가했고 베스앤바디가 무려 56% 상승하면서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 솔루션 업체인 팰런티어 테크놀로지스가 전일 대비 정규 시장에서는 0.28% 상승했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는 1.84%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PLTR이고요. 오늘 상장 후에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미 육군의 네트워크 현대화 사업을 수주했다는 소식에 장 마감 후에 주가가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 오늘의 미국 증시 특징 종목 안내해 드렸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